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시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지난 날 나는 내가 모신 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 몰랐다. 나는 그분을 잃고서도 그의 가치를 몰랐다. 후회된다. 그때 난 그를 선생으로만 대했다. 그가 누구인지 그땐 정말 몰랐다.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이 그 순환을 당할 때 그 옆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남은 이 피 묻은 옷자락만이 이젠 놓을 수 없다. 나의 선생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나는 몰랐다. 아니, 믿지 않았다. 그땐 그랬다. 나는 나의 선생 되신 예수의 기이한 능력을 봤어. 어마어마한 인기를 봤지. 우리 선생이 가는 곳엔 언제나 인파가 몰리고 말이야. 이제 나는 우리 선생님만 잘 따르고 그에게 잘 보이면서 믿을 만한 자로만 인정받는다면 뭐 이 한 세상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아니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야. 분명히. 드디어 나는 내 인생의 행운을 잡았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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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그런데 말이야, 다 좋은데 그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가 있어. 그 우리 선생님은 너무 좀 뭐랄까,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정치적으로도 좀 행동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을 텐데. 아, 우리가 일하기에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에?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돌을, 아니면 요따만한 짱돌을 막 던지는데 거기를 다시 가겠다고 하시질 않나 정말. 아니, 돌 던지는데 거길 왜 가냐고요 진짜.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진짜로. 아, 왜 가냐고요 거기를. 아, 여러분, 여러분, 여보세요. 아, 여러분 같으시면은, 막 사람들이 돌 던지는데 예수님이 거기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시겠어요? 안 가죠? 목사님 그러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안 갑니다. 예? 어떻게 거길 가요, 그죠? 어? 돌 맞아 죽을 일 있냐? 그러니까요, 저도 돌 맞아 죽으려고 선생님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러실 때 보면은 진짜 확 그냥 사직서 던질까 싶다가도 엄마야 갑자기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장님 눈뜨게 하시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막 살려요. 예. 게다가 물 위를 막 걸어요. 막.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선생님, 어떻게 좀 그런 무모한 부분만 좀 살짝 좀 고치시면 안 되고. 내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굉장히 능력 있으신 거,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안 되시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무모한 부분요. 선생님, 그런 거는 제가 고쳐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예. 아이,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진짜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주님. 나는 두 번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두 번의 부활을. 그 한 번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마음 깊이 사랑하고 아끼던 자였다. 그가 질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때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미루어 보건대 더욱이 예수님이라면 사랑하고 아끼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왜 그러시지? 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지? 낫게 하실 자신이 없으신 건가? 그래서 나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우리 선생님은 무능력하다고 아니면 언제든 나도 저렇게 외면받을 수 있다고 그 순간 그렇게 판단했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 시체선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주님께서는 내 상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회생이 불가능한 몸, 썩어가는 시체, 그러나 온전한 나사로로 어느 한 군데 문제라고는 없는 몸으로 보란듯이 보란듯이 일으키셨다. 나사로를 통해 죽음을 이기게 한 것을 내게 그리고 모두에게 보게 한 것이다. 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였다. 이미 나사로는 몸이 썩어 한 줌의 흙이 되어가는 시체였는데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던 우리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붕대로 온몸을 동여맨 시체가 걸어 나온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어질 또 한 번의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나는 그 부활도 믿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능력을 봤지만 그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나의 보잘것없는 아니 믿음이랄 것도 없는 내 진짜 모습이다. 도대체 나의 선생은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나? 아니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능력을 왜 그때 쓰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내 인생을 당신에게 다 걸었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닌 시간이 후회됩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 더는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살릴 자가 죽어버린 것하고 이것이 같은 상황인가?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 순간 나를 스쳐가는 기억이 있다. 나사로의 죽음,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오직 예수님의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그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의 숨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들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활을 기대했지만 주님을 사랑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강할지어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너는 너의 믿음을 탓하나 나는 너의 믿음을 일으키노라.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가 태에서 태어남을 보지 않았으나 아는 것과 같이 네가 배우지 않았으나 어미의 젖을 찾는 새끼처럼 네가 그렇게 나를 알 것이라.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5월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을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사셨지만 각종 음모를 통하여서 잔혹한 방식으로 사실상 사형을 당하였고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는가?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오늘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었고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 세계 가운데 갔는지 같이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약간 장기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마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도마. 도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셰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 네. 웃으세요. 네, 웃으라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도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네, 의심 많은 도마.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제자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나는 안 믿어. 내가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 손바닥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을 지칭할 때는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근데 여러분 사도 도마 들어보셨어요? 같은 사도급인데 사도로 안 불려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의심 많은 도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 주로 조금 부정적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또 다른 곳에 가보면 반항적인 도마. 그 아까 말씀 우리 연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아주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위험한 곳에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도마가 가지 말자고 말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그래,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아마 도마가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소식이 있어 얘기하면 안 믿어, 안 믿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야, 너 어디서 그런 거 주워 듣고 그런 걸 믿냐? 나 안 믿어.
야,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같이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야, 난 그거 안 먹어, 안 먹어. 니들끼리가 먹어. 아주 하는 것마다 반항적이고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도마. 그런데 오늘 그 도마가 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고 반항적이고 시니컬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도마는 아주 가장 먼 곳,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 곳까지 선교를 나갔다. 인도에도 가고 많은 곳에서 선교를 하고 순교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마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두 가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라는 이라해서 디두모라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중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안 믿고 절대 순종 안 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완전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마를 보면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저의 모습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좀 있잖아. 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먹고 싶고 공부를 성적을 잘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놀고 싶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일 낮에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다가 바깥에 좀 산책을 하고 저 공원을 나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공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거닐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에 나오는 분들 여러분은 이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걷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굉장히 그 멋진 형제와 아름다운 자매가 선남 선녀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아, 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이제 막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인데요. 그랬는데 아주 저는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말을 거나 이런 아무래도 온누리교회 목회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려다가 의심을 엄청 받고 이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 제가 목회자인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좀 질문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다.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랜만에 온누리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영상으로 하다가. 근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약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믿음이 약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그것이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는 것을 옆에서 권면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 지금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도마처럼 절대 안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기대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을 전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존재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도마가 사실 말했던 것은 사실 약간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야, 그런 걸 믿냐? 너희들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확신할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는가? 왜 그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만약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면 아주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찜찜하게 좀 끝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신을 보여주시고 나서 도마에게 어떻게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29절의 말씀이에요. 도마가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 여기쯤 되면은 여러분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 약 파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약간 사기,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 그게 없어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 안 일어날 거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도 좀 보고 싶다. 주님 정말 콧날이 그렇게 배우처럼 오똑하신지 하고 궁금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보고 믿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린 세신자배 우리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랑 같이 오신 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들. 근데 여러분 열린 세신자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도마에게처럼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본인 등판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손자국 넣어봐라. 그럼 여러분 다 믿지 않으시겠어요? 아, 뭐 특수 연극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나오시면 돼. 그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험이요, 의외로 믿음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 그대로 내가 요 지금 예수님 나타나면 다 우리가 믿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믿음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타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 이집트하여서 탈출을 하였죠. 그들이 경험한 건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였던 바로의 군병이 모두 다 그 홍해 속에 수몰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에서도 이후로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탈출하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 가나안 땅, 저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는 가론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은삼십냥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넘겨도 될 만한 분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경험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해와 해석의 단계예요. 내가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 경험 이후에 갖는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교수를 아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대학생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교통상을 당합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에 불이 났고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그의 아름다웠던 외모가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기가 어렵고 살아 숨쉬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시간들을 거쳐야만 했고 지금도 지속적인 그러한 것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여전히 많은 통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고를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에요. 이것은 내 삶을 저주하고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끝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신이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내가 그냥 단순히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우고, 그가 그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고를 당한 이후의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생존했고 공부했고 교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간증과 또 그녀의 그 삶의 족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경험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마가 왜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바닥을 넣어본 다음에 고백을 한 것이, 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에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바닥을 넣어본 다음에, 오, 주님은 좀비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좀비잖아요. 아니, 상처가 있는 그대로라니까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창상이 그대로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좀비예요, 좀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로도 막 나흘 동안 막 붕대되고 있던 시체가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좀비랜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도마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가 그 사건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주장했던 모든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가르쳐고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참이었고 진실이라고 사실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해와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단순한 경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플 때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지잖아요. 그다음부터 주일날 놀러 가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기도응답 받는 거 좋습니다.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썼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sign. 그러니까 그 미라클한 어떤 그러한 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음성을,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경험은요, 이 경험을 통해 오는 메시지보다 늘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된다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경험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살아생전에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검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늘 경험은 그 메시지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경험한 만큼만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늘 최소한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 몸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으세요? 좋죠. 얼마나 좋으세요? 잠깐 좋아요. 물건 사는 거랑 비슷해요. 응답받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해요. 어느새 우리는 급격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면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의존하는 믿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경험만의 의지에서 자신의 믿음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경험 안 해봤거든요. 나오는 건 경험해봤지만 들어가는 거는 경험 못해봤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에 의존적인 믿음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약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으로만 의존하여서 믿음을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많은 역사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 이집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들은 그 사건으로부터, 홍해 사건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배웠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떠한 새로운 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지 않으세요? 이곳에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경험을 통한 믿음은요, 마치 문 하나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그 열쇠로는 문 하나만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향한 믿음은요, 마스터키와 같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마스터키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아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 분명해요.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처음은 아니었지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철수하려고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주님은 목수, 나는 어부, 돈터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지금 물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철수합니다. 지금 나의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으로는 철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경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말했어요. 누이가, 예수님 지금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왜 4일인 줄 아세요? 특별히 그 시대는요, 사람이 죽어도 3일까지는 영원히 머문다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예수님 일부러 4일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돌문을 옮겨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에 돌문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학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결과입니까? 경험에 의지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냐. 네가 보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에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이 그 경험하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도마 믿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직업 다 포기하고. 나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형 당하고 제자들 다 흩어졌고 언제 다시 그들도 끌려가서 고문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몰래 모이는 그 장소에 도마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경험적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알파라는 첫 글자, 그리스의 첫 글자만 붙어있어요. 믿지 않는, 그건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 피스토스. 근데 피스토스,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쉽게 설득이 되는 사람을 말할 때 피스토스를 써요. 말하면 쉽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많다 했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피스토스예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얘기해주면 잘 믿어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늘 비판적이고 늘 시니컬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설득이 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아, 이번에 요만큼 경험했으니까 내가 요건 믿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 그게 맞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될 때 여러분 꼭 그 가르침을 받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뭘 믿냐? 아, 목사님 이 시대에 지금 아무거나 그렇게 쉽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줄 놓고 살면 여러분 목사님 그냥 사기당하기 쉽고 여러분 여기서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무거나 무조건 남들이 하는 얘기는 다 믿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잘 믿는 상태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이 구멍난 손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반드시 고쳐질 거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모든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오늘 바로 지금 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 분을 믿으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면 갑자기 취업이 되고 기도하면 갑자기 남편이 생기고 기도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향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때때로는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피스토스라는 말에는 쉽게 설득되고 잘 믿는 상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피스토스를 써요. 이 사람은 손해를 봐도 양보하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와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들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오 Theo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이 그냥 어떤 능력이 많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부활을 보았느냐?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을 만한 사실인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상황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 믿기 전보다 주님 믿은 다음부터 사업도 더 안 되고요. 건강도 어렵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때로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는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도마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더 먼 곳으로 가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바로 내 사건들,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호흡을 다하실 때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다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의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너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 너를 내가 계획하였고, 내가 너를 설계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죽었고 다시 부활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너희의 삶에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를 이번 주간 동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용기가 되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지혜가 되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되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한 주간 그분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음 소리도 들으신대요. 언어로 표현되어지 않아도 깊은 한숨으로 나오는 그 소리도 주님은 이해하신대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처럼 빛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도마처럼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되는 것에 꿈을 꿨던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별 볼 일 없는 직장인데요. 아니요,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그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믿을 만한 분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서 제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회를 오늘 도마와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경험의 한계 속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험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처음 나와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은 이미 그들을 아십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에게 기도하렴.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내 하나님이며 나의 신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듣는 가운데 이해가 되고, 듣는 가운데 납득이 되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경험이 믿음의 트리거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피스토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도마가 경험한 것과 같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이곳에 있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귀한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